집에 가서 쉰다고요. 아유 내가 몸이 근질거려서 그래요 언니. 아유 그래 가. 우리 형부한테 싹수갑 받았어. 형부가 아침에 들어오래. 아 싫어 아침이고 저녁이고 나 진짜 쉰다니까. 아유 진짜. 가시죠 언니. 알았어 알았어. 또 어디 가는지 알고 가자. 레고 레고. 자, 왔습니다. 아니, 뭐 이런 데 가서 있어. 여기가 무슨 운동하는 데야. 술 먹는 데야. 언니, 죽이죠? 아, 나도 주리하고 가연이 때문에 얼마 전에 여기 왔거든요? 아, 세상에 스트레스도 풀리고 너무너무 재밌는데 혼자 올 수가 있어야죠. 오, 무슨 걱정이에요. 앞으로 우리랑 같이 오면 되지. 언니, 응? 자, 아시아. 오늘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랑 아주 신나게 놀아보는 거야. 오케이? 됐어. 나 이런 데 술 마시기가 좀 그래. 아유 이런 데가 마시면서 놀면서 그런 데예요. 자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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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얼른 얼른 얼른. 어때 시원하지 죽이지? 그래 시원하긴 하다. 아 그러면은 한 번이라도 와본 제가 여기 레인에 서 있습니다. 아 어려울 거 없어요. 여기 공을 이렇게 살살 굴려가지고 접힌을 많이 맞춘다는 이런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고모님 파이팅! 힘 조절을 잘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짝 놓으면 되는데 이게 안 되네. 요렇게 저기 다음 순서는 언니부터. 아우 됐어요. 내가 그냥 구경만 할 거야. 아유 무슨 구경만이야. 그냥 공을 굴리기만 하면 된다니까. 얼른 아우 나 싫다니까. 갑시다 갑시다. 자 빨리빨리 자 빨리빨리 아 정말 언니 이거 이렇게? 네 아니 세상에 이모는 노래방에서 혼자 노래를 몇 곡을 부른 거예요? 한 열 곡 불렀나요? 개필받으면 마이크 안 나요. 자도치야 노래도 못하는 게. 솔직히요 사돈만 아니었으면 이거 주먹 나갈 뻔했어요. 다음에는 언니랑 둘이만 가야지. 언니 잠깐 여기 쉬었다가요. 나 다리 너무 아파. 아 너무 열심히 춘다 봐. 언니, 어떻게 기분이 좀 풀어졌어요? 웃고 떠들다 보니까 속은 좀 풀리네요. 언니, 얼굴도 예쁘고 마음은 더 이쁜 우리 언니. 내가요,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면요. 난 언니로 태어나고 싶은 거 알아요? 진짜? 내가 왜? 내가 뭐가 부러워서? 부러운 거 투성이죠. 애처가인 남편 있지, 지루할 틈 없게 만드는 자식 있죠. 토끼 같은 손주 있지, 얼굴 이쁘지. 나는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언니처럼 태어나고 싶어요. 아주 제일 부러워요, 아주. 나 위로해 주려고 괜히 마음에 더 응소리 하는 거죠? 아니거든요. 난 평생 외롭게 살아서요. 진짜 부러워요, 언니가. 물론 지금 언니 속이 너무 상하겠지만 적당히 버티다가 젖어요, 그냥. 돌아가신 우리 스님 말이 자식은 하늘에서 부모를 선택하는 거래요. 부모는 자신을 선택해준 게 너무 고마워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식한테 천 번이고 만 번이고 져준대요. 그리고 지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말리다가 잘못되면 괜히 부모 원망만 하죠. 잘못되더라도 지들이 선택하는 거니까 아무 말 못하지. 글쎄 그럴까요? 그땐 또
왜 안 뜯어 말렸냐고 원망할걸? 그런 자식들은? 진짜? 아니 그러면 이래도 부모타 저래도 부모타? 아유 망할 것들이네. 그러니까 아이고 망할 것들. 으 망할 놈의 자식들. 아유 망할 놈의 자식들. 진짜 망할 놈의 자식들. 아유 망할 놈의 자식들. 망할 놈의 자식들. 아유 망할 놈의 자식들. 어머 진짜요? 아, 진짜 예약까지 했어요 캠핑장? 아유 그렇다니까 엄마한테도 다 이야기해놨으니까 내일 재밌게 놀자 지훈아. 네 알았어요 아빠. 네. 지훈아 엄마 왔어 숙제? 네. 엄마 촬영은 잘 끝났어요? 어, 느낌이 대빵 좋아. 완전 히트할 것 같아. 그래서 짠! 우리 지윤이 좋아하는 과자 잔뜩 쌓았지롱 파티하려고. 오, 맛있겠다. 아, 근데 엄마. 우리 내일 캠핑 가요? 아빠랑? 어? 아... 아빠랑 통화했구나. 그래. 까짓꽃 한번 가보지 뭐. 우리 지윤이 소원이라는데. 가자 캠핑장. 엄만 별로 안 가고 싶을 것 같은데.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되게 가고 싶은 건 아닌데 지훈아, 네가 그런 것까지 배려하고 그러지 마. 엄마가 너 원하는 거 다 들어줄 순 없어도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 그리고 너 싫은 건 안 할 거야. 절대. 그럼 진짜 가요? 어? 가서 우리 재밌게 놀고 자. 기다려. 엄마가 쟁반 가져올게. 어, 다 털어놓고 막 섞어서 먹자. 야, 이 배신자 놈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형님. 난 형님한테 전화 걸라 그랬어요. 근데 준희 씨, 가연 씨가 제 핸드폰을 뺏었다니까 전화 못하게. 닥쳐! 비겁한 변명이야, 이 자식아! 효신이 형. 잠깐만요. 어, 지훈아 왜? 저기 형, 저 내일 운동 못 갈 것 같아요. 진짜? 왜? 캠핑 가기로 했어요. 엄마랑 아빠랑. 아. 잘 됐네. 캠핑 좋아하잖아. 미안해요, 형. 약속 못 지켜서. 괜찮아. 운동이야, 다음에 하면 되지. 뭐. 너 신발 끈 풀렸다. 잘 놀다 와.